내립니까? 어디 가십니까? 어디 가시겠는데요? 어디 가시는데? 부산 어디에? 부산 아무데나 해요. 타시죠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어이, 고맙습니다. 잠시만요. 예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벨트는 해주세요. 예, 아니. 담배 태우십니까? 아, 저 방 태우면 들어갔습니다. 아, 담배 태우십니까? 태우십니다. 예. 어디, 무슨 놈 가시는데? 아, 장애문 들어가신데? 나는 해운대. 아, 그걸 그 정도, 그걸 잡아주십시오. 해운대. 예. 예.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차 한 잡, 이거 차 한 잡이 버스 타고 가지? 아니, 저 간신 후 뭐, 제 차에서 노는 차가 있거든요. 아, 이 데리러 옵니까? 아니, 그 차가 순회한다니까. 아, 순회를 한다고요? 예. 서창에서 나왔고, 정관으로 동네까지 들어갈 차 있거든요. 아... 당신은 농차 있는데. 아이고, 비 오는 날은 좀 일하기 좀 힘드시겠다, 그죠? 예, 비 많이 오면 시집 온다니까. 혹시 딸 있습니까, 장인어른? 없습니다. 없어요. 아이고, 딸 없어요. 딸은 그럼. 비 오는 날 쉬셔야 되겠네. 비 오는 비 많이 오면 시집 오예요. 막 작게 오면 막 잘 나오고. 어디서 손님 모시고 오셨어요? 저 동네에서요. 아. 한일이 저 유인하이. 아. 딱 양복 입으신 거 보니까는 예. 딱 대리운전 기사님 같더라고. 맞지. 예. 참 극한 직업이에요, 그죠? 그렇지. 이 뭐 술 먹고 이거 뭐 술 먹고 이런 막 헤비 부리는 손님도 있겠네, 그죠? 걔는 많이 없습니다. 걔 많으면 우리 못 하지. 예? 걔 없습니다. 막 한 달에 한 번 정도 막 술 먹고야. 예. 근데 요가고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네. 요건 그래 안 돼, 이제. 자가다가 이제 안 나갖고 좀 병을 좀 보셔 좀 아세요? 아, 술 먹고 자가지고? 예. 그래서는 좀 많지. 돈은 쭉, 쭉 갑니까? 다 내는 돈 다 줍니다. 돈 다 줍니까? 예. 어떤 때 미안한 타고 막 대주는 사람도 해보세요. 아, 또 그런 사람들도 양심적이네. 예. 글쎄, 그러면 그지. 막 뼈를 막 배우고 있을까? 나랑 태진다. 몇 번에 몇 번? 우리의 전화번호야. 네. 333이 333. 아. 드릴걸. 한번 왔다 가면은, 그, 네. 얼마나 떨어지면 어떻게 한번 왔다 가면. 이제 초중에 들어오면 이제 받아 나가면 이제 막 2만 주 들어와갖고 나갈 때 또 2만 원 받고 나가면 막. 오는데 몇 분 걸립니까? 동네에서 걸리는데 20분 나가. 아, 들어올 때 2만 원 받고. 예. 나갈 때는 또 콜이 또 들어옵니까? 예, 초중에 같은 데는 콜 많습니다, 댓글도. 아. 부산 나가는 콜 많습니다. 아, 부산 나가는 콜. 네. 없으면 또 그냥 내려가야 되네. 없으면 이제 버스 타고 내려, 시내버스 타면 되는데, 거의 받아갑니다. 한 12시 넘으면 이제 좀, 얼마씩 그렇지. 그걸 안 하면 안 들어오지. 그럼 왕복이가 4만 원이네. 네. 아유. 그럼
그래도 뭐 쏠쏠하겠다. 사무실에 얼마씩 돼요? 3천이 안 되죠. 아, 한 콜 하나에. 예. 그 알아서 따갑니다. 그 가상 계좌 안에 내 돈이 없으면 콜 안 주거든요. 괜찮아, 안 주거든. 아, 가상 계좌에 돈이 없으면은. 예. 아, 콜 안 준다고요? 안 그러지. 자네는 부족합니다. 어. 돈 내야지. 아, 그 사람들 앉아고 그냥, 그냥 3천 원 묻는 거네. 예. 콜 하나 주고. 아이고. 이거는 참, 진짜. 외상 있는 뭐였냐고. 그렇죠. 다, 다 현금이죠. 예. 근데 만약에 이제 사장님께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손님 차를 갖고 나 이제 가다가 이제 사고 났다. 예. 사고 나면은. 보험 들어가 있다니까. 보험이 들어갔는데 또 수입차 보험 안 들어가 있잖아. 수입차 같은 경우. 그러니까 보험, 그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면책금 30만 줘야 돼. 자차 형식으로 하고. 자차는 면책금 30만 줘야 돼. 아, 수입차 만약에 사고 나면 말씀. 수입차든 뭐 어느 차든 30만 원. 아, 그 대리운전 기사분들도 사고가 많이 납니까? 그 보통은 주차할 때나 아십니까? 그분 올 때나 또 주차할 때 그때 많이 챙기거든요. 7, 80으로 그래 사고거든요. 아, 도로에서는 사고 거의 많이 안 나지. 그렇죠. 주차할 때 이제 비 온 날 같은 데는 또 막 많이 하네. 자기들은 예, 알지만, 고객님도 알지만은, 예. 우린 자기는 매일 그 되니까 알지만, 우리는 모르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. 뒤에 뭐 지형지물 있는지. 맞습니다. 예, 그러고.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아, 그런 걸. 사고를. 예, 젊은 애들 보면, 막, 아픈 애들 보면, 또 뭐, 이건 분명히 빠친다는 걸 지는 알고 있거든요. 예, 예. 그래갖고, 들어가다 보면 뭐지. 이제 뒤에 돌대가 하나 있다든지. 예. 꽝 박아버렸다. 지가 그, 매번 박아먹어갖고, 이걸 반발을 갈아야 되는데 싶으면 자꾸 반발을 갈아야 된다. 네, 될때 되면 이제 그걸 갖다가 맨 빠진 거다. 근데 기사 안 걸리면 저거 팍 빠지. 아, 지금 시간 알아본다. 몇 당시 해첨고 하다가 이제 걸리겠네. 약 5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. 참 이게 뭐 사실상 이 대리운전 기사라는 기사라는 일이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실상 저는 뭐 저도 사실상 술을 많이 먹는데 기사님들한테 뭐 욕을 하고 하진 않거든요. 이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없으면은 이 대한민국 썼다 면허 취소야. 많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무슨, 근데 인식 자체가 무슨 종비 썼다, 이 막, 반말 다 해보고. 그렇지. 근데 그런 사람 그게 드뭅니다. 드물어요. 예, 그런 식으로 갈 같으면 이거 못하지, 이거. 뭐, 때도 물기라고, 밤에 놓아갖고, 예. 그 욕까지 들어오면 가겠습니까? 맞습니다.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오시나요? 저는 9시부터 4시까지 하다가. 아, 9시부터 4시까지. 아이고. 힘들면 안 불리도 막, 그냥 막. 예. 아이, 예. 뭐, 저녁에 요 일만 하시는 겁니까? 예. 아. 그래도 뭐, 웬만한 어디 뭐,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네. 예. 이거를 완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맞지. 예. 60 넘어가면 이제 아마, 할 게 없으니까. 예. 예. 경비 볼래도 그렇고. 그렇죠. 경비보다는 돈은 더 잘 벌잖아요. 맞지. 예. 욕을 막, 아줌마들과 별난 아줌마들 만나면 막 욕들은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이게 팬답고 아예 그쪽에는 안하삼 시에 아. 별난 직업 다 있다. 금세 시장 어려워. 대회사 이게 참 우리 트리콜리아 사장은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, 옛날에. 지금은 좀 뭐, 어문지나 다 감수했지. 예. 예. 한 달에 몇 억씩 벌인다. 한 달에 몇 억이요? 예. 부산 경남에 기사 가듯이 60명 됐으니까. 기사만 60명이야? 6천 명이야. 와. 그것도 자기가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. 자기는 그냥 빤다니 그냥. 그 앉아서 그냥 자기는 예. 월급 주는 게 아니고 예. 자기는 빠는 거고. 예. 야 머리 잘 쓰네. 처음에 할 때는 남아서 매트 사갖고 막 기사를 태우고 다니고 그랬는데 예. 그냥 완전히 보편화돼 보니까 팔라고 내가 팔라고 하기에 누가 50억에 팔아라고 나 말했어.
50억에 뭐 지금 전화번호 있는데 지금. 아 그렇네. 50억에 팔아라 했는데. 어. 안 팔았다고요. 어. 전화번호 하는 게 뭐 심이죠? 아무 뭐 걸리게 있는 거 아니 이게 뭐. 그렇죠. 뭐 아니 기사들은 어차피 예. 기사분들은 어차피 그 그대로 예. 계실 거고. 예.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이지. 사람 구하는 게 힘들지. 사람 구하는 거야. 예. 맨날 벼룩 시장 내문이야. 그것도 자기가 낸 자니까. 대리점이거든요. 점장이라고. 예.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 모으기 때문에. 예. 그 사람들은 이제 그저 중간 조금 떼먹거든요. 예.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 모아갖고 하거든. 신경쓰기도 없는 게 해운대에서 마리시티 상가에 약 500m 앞 시속 80km 구간입니다. 50억 와 1년에 한 번씩 보험회사에서 외래차한테서 죽지 했거든. 예? 외래차를 한 대 준다고 해서 6,000명이 보험료인다 생각해보세요. 한 달에 한 번씩 보험료거든요. 와 그렇네. 우리 보험료가 한 달에 10만도 나가거든요. 예. 6,000명이 예상해보세요. 아 보험회사에서 수입차 사주겠네 진짜. 예 수입차 엄청난 그걸 다 갖고 있다. 나이가 많습니까 사장님? 사장님 예. 55. 아유 머리 좋네. 머리 좋네. 그게 이게 일본에서 시험했다대요. 대리를. 예. 예. 그래서 조금 배워갖고 저거 여동생이 오빠 해봐라갖고 했는데 그래갖고 앱을 갈고 해갖고 다 컴퓨터하고 다 해갖고 다 받았었는데. 예. 자기가 이제 했는지라. 편화되니까 기업 운전으로 술 한 잔을 먹고 이제 운전하는 사람 없다 아닙니까? 그렇죠. 거기 있다 대리점 부르니까. 그러니까 그 법에서도 저 음주 옛날에는 음주하면 100만원밖에 안 때렸는데 이제는 막 네. 엄청 많이 때려보니까는 저거는 완전 뭐 노다지죠. 아이고 네. 잘됐다.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돼. 그게 참 순간적인 머리를 생각하지. 해운대에 내려다니면 해운대에서 또 콜 받아고 또 움직이십니까? 예. 해운대에 콜 많이 들어오겠네, 그죠? 예, 아무래도 이 시간 너무 뭐, 한 12시 넘고 해운대가 제일 낫거든요. 예. 아니, 내가 자비를 받아야 되겠네. 예. 아이 집이 본 집은요 들깨고 양산이고 네. 해운대 이제 룸사롱하고 PC방 하고 있대. 아 내일 또 그 갈비집도 오픈해가지고 지금 가고 인테리어 좀 봐야 됩니다. 나달이 잘 돼야 되는데. 나달이. 예. 진짜 뭐 하루에 진짜 뭐 진짜 나달이 좋아가지고 하면 하루에 얼마나 보십니까 실례지만. 최고 많이 버릴 방기에 한 30만까지. 이야 괜찮네. 나달이 잘 되면. 그거는 이제 저 시에로 하고 시에서 빠져 나오고. 어. 이게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. 아. 근데 멀리 또 가자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? 네. 그런 게 진짜 꿀이네, 그죠?
이제 가갖고, 예. 그거 가갖고, 조전이 같은 데 가갖고, 포항가면 우리가 12만 주거든요. 예. 12만 원 받고, 조전이 가갖고, 콜 못 받아놓은 수가 크다니까, 안 간다니까. 예. 가갖고, 부산시 논이 났지. 그거 가갖고, 12만 주고, 경비 깨지고, 올 때 차 타고 와야 되지. 뭐, 이런 짓을 하고. 뭐, 포항 그릇도 사모예요. 예. 담배 한, 하, 예. 담배 한 대 사피해야 되고. 예. 그래도 차를 안 갚는다니까. 그렇네요. 나름대로 감가상비 계산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뭐 안 간다 이거. 재수 대구서 내가 받아봤는데 대구야? 네. 10만원 받으라고 대구서 2.8km 해갖고 콜이 안 되는 길이야 요즘. 전화 왔대요. 그래서 네. 이거 받아 수행해 보실랍니까? 뭐 안 달 이제 열심히 공정 와야지 가야지. 네. 28km에 5km도 가야지. 택시 떠더라도. 아유. 기차 타고 와야 되는데. 근데 진짜 대리 운전 요거 하시면서 네. 진짜 뭐 이렇게 손님들을 집에 안전하게 또 모셔다 드리지만. 네. 진짜 모시다 드리고 또 나오는데 진짜 뭐 우연찮게 또 비를 만났다 이랬더니 네. 진짜 그죠? 옷 다졌잖아. 예, 네, 그런 게 허다 있지. 진짜로. 예, 네. 자고라면 일기예보부터 본다. 아, 일기예보부터 먼저 네. 보시고. 예. 네. 비 온다 하면은 네. 비 온다 싶으면은 막 또 네.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또 네. 고민 엄청 하시겠네. 예. 그래서 또 비 오면 기사들 많이 안 나오거든요. 아, 비 오면요. 예. 네. 또 비 와야 또 장사 잘 되잖아. 여기 장사 잘 되는 게 아니고 기사들이 안 오니까 네. 막 콜이 많이 뜨는 것 같고. 그렇죠, 그렇죠. 아무래도 평소 다 비슷한데 비 오는 날은 기사들이 안 되면 한 50% 이상 안 오니까. 예.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 뭐 네. 콜을 이제 손님 태워가고 모시고 가는데 네. 진짜 어디 뭐 산속 깊이 진짜 차도 없는 데 올라가 가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네. 그럼 모셔다 드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한참 뭐 그러는데 내려 차도 네. 없고. 그럼 꼼꼼한데 그것도 다 걸어 내려와야 되네. 그렇지.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집을 알거든요. 예. 예? 그럴 때는 자 여기서부터는 자 아저씨 나와갖고 답이 안 오니까 예. 예? 자 제가 먹고 가겠습니다. 내놔줍니다. 아. 그냥 아 자기가 자기가 끌고 가보네. 예. 뭐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야. 지금 미랑 가고 내가 그래서 있더라고. 가기네 억수로 그건 전부 뭐 논마다 아닙니까? 예. 한참 들어가더만 가다 차를 돌리더라고요. 예. 아니, 돌려주셔야 돼. 예. 왔던 길 다시 갑시다 돼. 싹 가다만 시내 쪽에 가고 자 조심해서 가셔야 돼. 음주하는 거, 단속하는 거 확인하고 어 아. 자기가 자기 집을 잘 아니까. 아, 그것도 센스 있네. 예. 또 밑에도 양해도 구한다 아닙니까? 사장님 여기 들어가면 예 저는 답이 없습니다. 어떤 사람도 나는 잘 보진 않지만 어떤 사람은 아저씨 가시면 예 갈 데도 없으니까 아침 차 타고 올라가서 우리 집에 주무시고 가야죠. 아 진짜입니까? 예, 같이 전에 가고 예 막 소주는 한 병하고 주무시고 가서 같이 한 잔 먹고 자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. 희한한 경우 많아요. 에휴 하여튼 보면 자기 집을 자기가 아니까 예. 막, 아, 그럼 우리 그런 데 가면 돈을 갖다 좀 더 이어주거든요. 예, 예. 예. 안 그러면 또 그 코를 안 잡거든. 생판 모르는 초잡이들은 잡지만은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코를 안 잡습니다. 계속 무죽다 했거든. 아들들은 다 장가 갔습니까? 예? 장가 다 갔습니까? 하나는 가고 하나는 안 갔습니다. 큰 아들은 가고? 예. 아, 연세가 좀 있는 모양이죠? 아, 서른하고. 아, 서른하나? 30살짜리 하나하고 26살짜리 하나. 아, 26살짜리. 그래서 다 키우셨네. 약 500m 앞 시속 60km. 아버지 이래 고생하시는 거 알아야 되겠네, 그죠? 아이고,
그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 우리 아버지 뻘 되겠다 싶으면 가 보면 그냥 보고 그냥 뭐 마음이 안 좋더라고. 그래서 옛날 다 고생했다 이니까 그때. 예. 요새는 얼마나 지나죠 뭐. 어린이 보호 고백. 잠시 후 출석 60km 고백입니다.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가지고 장가 가면은 장인하고 진짜 낚시도 다니고. 어휴 좋지. 예, 장인하고 좀 많은 걸 좀 하고 싶고 그런데 꼭 이 만나는 여자들 보면 아버지가 뭐 교도소가 있다든가 아버지가 바람이 나갖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든가 아버지가 어? 또 뭐 멀리 또 이혼하 따로 산다든가 꼭 그렇더라고. 그냥 아버지 복이 없는 것 같아. 양복은 항상 입고 다니죠? 예, 양복 안 입으면 안 됩니다. 저건 안 됩니까? 예. 예. 차를 안 타줍니다. 예? 지금 아까 그, 너는 아까 택시 차에 그 차를 안 타줍니다. 아. 아, 양복을 안 입으면은 예. 안 타준다고요? 예, 복장 불량을 하면 차를 다 안 타줍니다. 오. 이것도 자기들끼리 또 뭐 내공 이런 거 뭐 기 말이 터세 이런 것도 있겠네. 그치. 좀 힘 좀 이렇게 좀 일한 지 짬밥 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콜도 많이 받아 가겠네. 그건 없는데 이게 컴퓨터 하니까 그런 건 없는데. 예. 뭐 아무래도 이제 내공 있는 좀 오랜 사람들은 자 우리 낚시질한 뭐지 포인트를 한다 이거. 예, 예. 그거 비슷하게 어디든 이 시간 되면 어디에 뜬다고 다 한다 이거. 예, 예. 그 아무래도 첫자리에서 뭐 낫겠지. 이 처음에 할 때, 아, 이거, 나도 한 5년 됐는데, 6년째인데. 아, 벌써 6년을 하셨어요? 예, 처음에 할 때, 이제, 4담을 한 번씩 신발 미창이 다 나가보더라고. 얼마나 그러다 그랬 아. 지금은 이제 안 그런 나이니까. 어느 정도 포인트를 아니까. 아,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신발 미창이 다 날아가고. 예, 넥타 1담을 진짜 힘드시겠다. 뭣도 모르고 야. 만약에 400m 콜트다면 400m면 그 반대 길 반대편이다 말입니다. 예. 그럼 강을 건너야 된다니까. 강을 건너야지. 그러니까 건너가 보면 다리를 찾아보면 그게 한 2km 4km 넘어 볼 수도 있거든. 지금 저는 내비로 직선으로 이렇게 아닙니까. 어떨 때는 그럼 뭐 태지도 타야 되고. 그렇죠. 택시 예.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. 예, 만장하게 받아 택시 타고 한번 잡아놓으니까 막 바늘벌도 되고 그러거든요. 그게 딱 오래 캠이 그렇게 대리해무기 제일 힘든 도시였지 부산이거든요. 아 그렇습니까? 산이 제일 많다 아닙니까? 아 전신이 고바야 아닙니까? 온 산만도 그 울산 기사들이라든지 저 창원 기사들이 부산 내려오면 존경한답니다. 저거는 모르고 부산 꼴을 내주면 예. 아 이거 너무 타거든요. 그러면 막 400m 때면 막, 산 400m 같으면, 야, 막, 꼭, 그 수중 산만에 가면 길이나 바르나, 예. 전부 꼴목꼴목 들어가야 돼. 예, 맞습니다. 그러면 사장님은 죽습니 되고, 막. 돈 많이 버시고, 나중에는, 개인 택시 이런 거 하셔도 괜찮으시겠대요. 근데 택시 기사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. 아, 택시 그래. 더 됩니다, 저는. 아, 택시 하시는 분들이 더 대리 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. 예, 택시도 됩니다. 이건 그래도 걸으면서 운동이 난다지만, 택시. 예. 딱 그 한정적인 시간을 딱, 요새는 또 택시를 1차지 한다, 아닙니까? 아. 24시간을 잘 갖고 오셔야 되거든요. 산악금 13만 몇천 원 그렇죠. 맞춰놓고, 예, 예. 자기가 차를 갖다 하루 감고 있으면 그거 맞추려면, 예. 진짜로 보통 자기들 말로는 25만원 맞춰야지 일당 떨어진다 그러다 그럼 13만원 주면 12만원 남은 것 같고 그건 잠 하루에 한
2-3시간 밖에 못 자는 길이야. 아. 밤새도 못 자지. 아니, 뭐 한다고, 별로 많이 나오고. 약 3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중. 나도 한 식당에서 와, 도저히 못 왔지. 해운대 어디 내려드릴까? 아무데 내려주지. 60km 신호 위반 과속 중. 그래도 저 시내 쪽에 모시다 드릴게. 사장님 감사합니다. 사장님이 저 시내 쪽 아닙니까? 예, 저는 저 시내 쪽에 맞습니다. 예, 사장님 아니죠. 아무데 내려주지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형님들 보면 자 기사들이 잘 안 가거든요. 대전에서 경성대학교에서 반전 오가자면 잘 안 가거든요. 공개표에서 떠가 있다는 거예요. 아, 콜이 지금 서로 안 가려고. 예, 예, 이제 완전 반대동 같은 데 가면 참. 저, 그걸 클릭, 누가 클릭하면 그거 이제 그 사람이 가는 거네. 그렇지. 내가 이제 클릭하면. 예. 바닥에 쉬겠습니까? 예, 하면 누가 아니요. 라고 물으면. 아. 우리는 안 받지. 그거 보통 사람 잘 안 받거든요. 아... 반대동 갔다 하면, 반대동도 반일동 같으면 걔 안 돼. 2-3동 같으면 자욱이 올라가고, 꼴짝이 올라가고. 예. 아, 그런 애라고 차도 없지. 코어리나 떠나. 시끄러운다면 잘 안 가지 마. 아, 그렇겠네. 네. 저 위쪽에 아이고. 아니, 보통 영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동산도 사는 사람들 보면 이제 콜 뜰 때 플러스 콜 해갖고 15,000원 주면 20,000원을 자기가 올릴 뿐이래. 기사한테 20,000원 준다 오라고. 그러면 간다고 해. 택시비 받는 생각하고 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차에서 3시간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. 아, 콜 받으려고요? 안 오는데. 야, 그거 진짜 독하네. 내가 뜨면 그래. 내가 뜨면 차를 세워놓고 네. 택시 타고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오나. 안 그러면 차라리 마오쩌가 2만 원 준다고 올라 버리지. 예, 맞아요. 차에서 오라고 3시간도 기다려요. 콜 올 때까지. 예, 잡을 때까지. 아이고. 대단하더라고. 맞아, 1-2만 원 더 주는 게 낫겠다. 5,000원만 더 줘도 온단 말이야. 아. 기다리는 사람들. 콜 타도 해운대에 많이, 이 동네하고, 네. 저 샌드피스 타고 수준이 틀리네. 아. 이 동네 오면 그래도, 만장 같은 2만 손님 많거든요. 아, 팁으로도 주고 하는. 네. 네. 네, 많이 주고 하는. 이 동네하고 저 동네하고. 어. 반대도 나오나. 순차가 엄청납니다.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나았겠습니까? 네. 아무래도 마음이. 예, 맞지. 여유가 있으니까. 네. 뭐 수고했다고 가고 네. 가는 길에 뭐. 50대, 60대 고객실이 많거든요. 약 5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. 근데 대리비 내는 걸 엄청 아까워해. 나도 사실상 그렇거든요. 네. 대리비 내는 거 근데 나는 뭐 이렇게 내가 대리 기사분을 모시면은 뭐 이래서 15,000원 나왔다 가면 2만 원 드리고 뭐 네. 네, 가십시오 뭐 좀 고생 좀 했다 싶으면 3만 원 뭐 2만 원인데 뭐 3만 원 드리고 이렇게 하시겠어요? 아니 그러고 남을 사람 예 그렇게 하는데. 네. 근데 사실상 또 술을 먹으면 남자가 술을 먹으면은 네. 이 운전대를 자꾸 이 돈 많으면은 네. 부산에 부산바닥 뭐 한 2만 원만 줘도 부산바닥 네. 다 가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술만 먹으면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심리가 자기가 운전하고 싶어. 그렇지. 예. 그런 게 있어. 어떤 사람은 이 핸들을 안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 남한테 이 핸들을 안 맡기려고. 아, 핸들을요? 예. 그럼 자기 술을 먹으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예. 그래갖고 사고라든지. 잡혀 보라고.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한 번에 저 세면서 저 한마동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대기사들 아무도 그걸 안 잡아요. 가만 국제 아파트 아무도 안 잡아요. 아, 국제 아파트 가만. 네. 가면 뭐라 잡니까? 벤젠데. 예. 가다가 기사에서 천천히 갑시다. 다이 한자가 200만 원하면 800만 원이요. 저, 60km도 안 밟았다니까, 뭐. 아, 뭐, 다이아가 뭐, 그러면 차라리 집에 오시는 거 있지 말라고 또 뭐합니까?
그래갖고 내가 뭐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겠더라고. 그 건지더라고. 그 갔더나 아니라 아무도 안 잡히더라고. 시험에서 업소하는데 딱 다시 200분을 시키거든요. 예. 대단 있는 놈들이다. 다이도 안 닦고도 사람 차 말고 다니노. 아이고. 아직 피크네요, 사장님. 아직까지 그죠? 진짜 피크는 지났습니다. 지났습니다. 예. 오늘 저는 양산들하고 양산서 한 시간 공주에서 잠을 완전 조지나. 이게 또 참 운이거든요. 예. 되는 날은 막 복부 되는데 안 되는 날은 나는 양산가가 북증 가면 바로 받아 놓을 줄 알았더만 사이 거울이 한 시간 공기 보는 거야. 그런 데 앞에 지나가지 말까. 예? 그런 데 앞에. 그런 데 앞에. 예. 어디 요 앞에 말씀하십니까? 예, 예. 예. 그런다고 지나가고 지나십시오. 예. 고맙습니다. 보지. 그런 데 몇 명이냐, 보지. 참,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참. 이게 참 진짜 신뢰하지. 예. 이게 아빠가 사람들이 맞습니다. 아, 이 다 대리운전 기사분들이십니까? 예. 와. 여기 보면, 예, 절반이 울산기사들입니다. 울산기사들이, 울산하는 콜, 제품, 우리는 맞다고 봅니다. 여기 있는 기사들이 이제, 복귀콜 배차, 웃음 배차라는 울산 기사를 쭉 보거든요. 예. 아, 여기도 막, 절반이 울산기사들이에요. 아무래도 제일 많이 뜨는데 울산 콜이 그래도 울산 가자 뭐 한 5만 달러 하더라고요. 예. 여기서는 4만 원 찍어줍니다. 4만 원. 울산도 저 삼산동 쪽은 4만 원이고 예. 자 방어지기 쪽 곳에 들어가면 5만 원이고 그래. 받으십시오. 예, 선생님 고맙습니다. 아, 예, 특별히거든. 들어가볼까? 찾고 오신 분들, 아니, 마침 데려다 주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 뭐, 가는 길인데. 예, 고맙습니다. 예, 많이 받으세요. 예,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. 예. 들었지? 좀 보고 좀 느끼는 부분도 없잖아, 좀 있어라. 응? 서바람들아. 맨날 앉아가지고, 그, 어? 여포인님 차가 뭐예요? 여포인님 문신 얼마 주고 하셨어요? 여포인님 건달이신가요? 그런 개소리 좀 작작하고, 어? 저렇게 연세 드시고도 저래 쎄빠지게 일을 하는데, 보고 배워라.